최주원 전 경찰청장. 예, 경북청장 했던 최주원입니다. 예, 우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보니까요, 경북경찰청에서 9시 57분 37초, 11시 45분 8초, 12시 39분 44초에 접속을 했어요. 로그인을 통해서.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거죠? 예.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세 번을 로그인을 했어요. 접속을 했습니다. 수사 자료가 넘어온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곧바로 형사과에 이첩을 해야 됩니다. 경북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형사과에 접수는 안 해요. 접속은 했으나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형사과로 왜 이거를 접수를 안 시켰는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킥서에 사건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킥서에 등록을 하고 온라인에 이렇게 수신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거를 증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처음 봤다면서 모른다면서 뭘 그렇게 위증을 하고 싶어요? 아, 통상적인 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경북경찰청에서 8월 2일 아침 8시 2분 31초에 송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곧바로 이건 형사과에 이첩을 하고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경북경찰청에서 보통 이렇게 로그인하고 접속을 하고 이게 넘어왔다고 하면 형사과에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건은 가만히 있어요. 로그인만 해요. 로그인만 계속 세 번 해요. 그리고 형사과에 이걸 접수를 안 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눈치를 봤던가 지시를 받았던가. 증인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겠네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0시 30분경인가 설명을 인편으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 12시 반까지 진행이 증인,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